오케이, 제5일기 연습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I'm a 10-year-old girl. I'm a 10-year-old girl. 나는 10살 소녀이다. 10살 된 소녀이다. 오케이, 그다음. I can understand my father. 그 뜻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나의 아빠를. 오케이, 그래서 6가지 질문 중에 누구?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누구를 너는 이해할 수 없니? 영어 표현 Who can't can you you get it? understand?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can't you Who understand? can't you understand? 했더니 I can't understand my father. 답하기 Who can't you understand? I can't understand my fathe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킨. 오케이 그래서 좋고요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surfing the internet 나는 인터넷을 이런 뜻일까요? 뭐, 이런 뜻은 맞긴 한데 내가 가르쳐줄 뜻은 아닌 것 같네요. 오케이. 읽고 뜻. 서핑하였다. 서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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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기억해내야죠. 서핑 하다 오케이,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니까 뭘 붙일 권리가 있어? ing ing 붙이면 서핑의 뜻은 서핑하는 중이었다 서핑의 두 가지 뜻? 서핑하는 것 하는 중이 중에서 무슨 뜻이야? 하는 중이 오케이, 그러면 서핑하다에 ing를 붙여서 서핑하는 중이면 원래 하다시였던 녀석이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서핑하는 중인. 뭐? 무엇? 그랬더니 서핑하는 중인.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 것 같은데. 서핑하다, surf가 surfing이 되어서 가질 수 있는 뜻은 두 가지고, 그 중에 서핑하는 중인이란 뜻이 뜻으로 문장소에 사용될 때는 하다시, 더 이상 하다시가 아닌 무슨 시로 바뀐 거다. 왜 어떤 시인지 증명해 보세요. 서프가 서핑으로 바뀌어서 서핑하는 중인이라 뜻일 때는 어떤 시 맞는데요? 왜 어떤 시인가요? 우리말로 설명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서핑하는 중인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면 어떤 시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맞는데? 증명해봐. 자, 내가 증명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줄 테니까 다음번에 물어봤을 때 대답해 네. 주세요. 서핑하는 중인 사람들, 말 돼, 안 돼? 그 어떤 사람들? 서핑 안 추인 사람들. 그러면, 서핑하는 중인일 때는 무슨 시야? 무슨 시예요? 이름씨. 이름 시예요? 오케이. 참 희한합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가르쳐 그래서 무슨 시라고요? 어떤 시? 증명해봐. 서핑하는 중인이 어떤 시임을 증명해달라고요. 서핑하는 중인 사람. 서핑하는 중인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가능하니까 당연히 서핑하는 중인이라는 뜻일 때 무슨 시야? 어떤 시? 오케이, 서핑하는 중인이라는 뜻도 될수 있지만 무슨 뜻도 될수 있어요? 서핑하는 것? 서핑하는 거쉴 때는 무슨 시로 바뀐 거야? 하다시에서?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이름씨. 증명해봐. 자, 내가 그럼 이번엔 이름씨, 어떤 말이 이름씨임을 증명하는 걸 알려줄 테니까 다음번엔 네가 해야 돼. 자, 서핑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내가 뭐가 이름씨라고 그랬어? 무엇? 내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고 했지. 뭐? 무엇? 하고 또, 어떠한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당연히 어떤실 것 같은데요. 배우야, 알려주면 기억을 좀 해, 이제는. 똑같은 얘기를 20번, 30번 할 수는 없잖아. 네가 한번 생각해봐. 내 선생님이 이런 질문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고 너한테 한 40번은 얘기했을 거야. 기억해봐. 너 누구야? 언제 방금 네가 나한테 너의 무엇을 알려줬어? 이것은 무엇이니? 핸드폰 내가 이거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이 물건에 뭐를 가르쳐줬어, 네가? 이름 아 이름씨 그래서 뭐? 네가 이제 해봐. 자, 서핑이 서핑하는 것이란 뜻일 때는 하다시였던 녀석이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이름씨 왜? 왜? 서핑하는 것은 왜 이름씨인지 증명해 주세요. 방금 다 했잖아. 무엇이랑 이름씨 서핑하는 것은 재밌다. 무엇이 재밌다고? 서핑하는 서핑하는 것이란 말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 방금 내가 뭐라고 묻고 답하고 있어 지금? 둘이서 대화하는데 얘가 뭐라 그래? 뭐라고 물어봐 얘한테 뭐라고 너가 물어봐 얘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 그래 물어봤더니 얘가 뭐래? 서핑하는 것을 좋아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봤더니 서핑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대답하고 있네. 이런 대화가 가능한 대화야, 불가능한 대화야? 가능한 대. 서핑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에 대한 대답입니까? 오케이. 이니까, 그래서 뭐? 이름씨. 뭐가 이름씨인데? 서핑하는 것. 이름씨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름씨란 무엇입니까? 누가 길 가다가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 만났는데 재우한테 야 이름씨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 가르쳐줘야지 재우가 뭐라고 가르쳐드릴래? 야 이름씨가 뭐니? 이름씨는 중학생 되면 명사라고 배우는데 명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줄래? 방금 얘기했잖아 내가 뭐 문장으로 답을 하세요. 뭐 오마리 하는 물, 밥, 배고파. 어머니 이제 저녁 시간이 된것 같으니까 우리 저녁을 먹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문장으로 말할 수 있잖아. 5학년인데. 문장으로 말해봐. 무엇이 이름씨인가요? 무엇을 좋아하니?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라고요. 무엇이 이름씨라고요? 누구? 말을 하다 맙니까 계속? 무엇이 이름씨니? 길 가던 아저씨가 재우한테 갑자기 야 이름씨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 선생님 아저씨한테 가르쳐줘. 또 얘기해야 돼?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라고요?
문장으로 좀 기억을 해, 문장으로.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이들 앞에 또 싶어요. 서핑하는 중이었다. 뭐라고 물어본대요? 나는 선물에서 이거는 못 들었어. 그럼 뭐라고 물어볼래? 그래 뭐? 무엇을 하는 한 주머니? 너뭐 하고 있는 중이었어? 나 인터넷 쇼핑하는 중이었어. 자연스럽네요. 네,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What What? are you? 오. doing? Were you라고 한거 아니었어? 응?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했더니 I'm surfing the internet. 오케이, 오늘 제우 어떤 숙제를 하나 안 Yeah. 해왔죠? 그쵸? 어떤 숙제를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Speaking. 다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했더니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뭐? I was surfing the internet. Okay. Without hesitation, 망설임, 머뭇거림 없이 다시 한번 묻고 답하기 뭐라고요?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했더니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surfing the internet. Okay. 계속해서 그다음은요.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어쨌든 나는 이기는 중이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서. 오케이. 그래서 my favorite gam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와. 그래서 무엇을 무엇을 너는 이기고 있는 이기는 중이야? 중이었니? 영어 표현? What were you winning? 내가 분명히 이렇게 궁금하다 안 그랬어. 네.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어디죠? 근데 나는 무엇이 궁금하다 했어. 됐습니까? What were you winning at?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winning at? What were you winning at? 했더니 대답이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오, 땡큐요. 계속해서 Then my father became angry. Then my father became angry. 어쨌든 그때 네, 나의 그렇지. 아빠가 화가 났다. 잘하셨다. 뭐 화가 났던 화가 났다 그게 그 얘기고요. 걔네 세 가지 뜻 그때 그때 그런 다음 그런 다음 그렇다면 그렇다면 중에서 그때가 제일 좋고요. 이거 지우고 뭘쓸 수도 있을까? 네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 가장 좋아하는 지금 뭐를 바꾸고 있다? 그때라는 말을 네. 바꾸고 있습니다. 그때 아빠가 화를 내셨어. 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서 써드릴까요? 지금 그때를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는 중요해. 이기는 중 말은 끝을 맺어요. 이기는 중이었는데 그래요? 중이었는데? 뭔가 아니었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화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이것도 바꿔주고 싶은데. 10을 이 뜻에 맞게 고쳐도 상관없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니까. 10을 밑에 우리말 뜻에 맞게 고쳐보세요. My favorite. 그래요? I and my. And my favorite game입니까? 이걸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걸 시키는 게 아니고요. 너는 분명히 이걸 배웠어. 내가 가르쳐 줬어. 누가 안 배운 기억 안 납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었다 였는데 다짜 떼버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는 중이었을 때 만들어 주는 거뭐안 배운 적 없으십니까 혹시? 그런 거 배운 기억 없습니까 전혀?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할때 만들어주는 것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어? 들어본 적 있어. 그게 뭔데? 그게 뭡니까? 반대우군. 그러니까 재우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는 척하고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있고 다 똑같이 설명했던 거를 다음번에 물어보면은 기억을 안 하고 어? 같은 설명을 30번, 뭐 40번, 50번 계속 해줘야 돼요.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네가 기억하고 있어야지. 아 맞다. 이거 그거지.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어? 읽어보세요. When I was winning and my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어? 그래서 뭐, 얘에 대한 얘기 이제 네가 해. 내가 그동안 진짜 뭐, 뭐 몇십 번씩 얘기했으니까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줘봐. 얘가 몇 가지 뜻을 갖고 두 있는데, 가지. 뭐하고 뭐. 언제? 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또. 뭐뭐 할 때? 지금은 무슨 뜻이다? 뭐뭐 할 때? 왜? 도대체 왜 언제가 아니고 왜 뭐뭐 할 때입니까? 이 녀석이 언제란 뜻으로 쓰이려면 얘 뒤에 뭐를 붙일 수 있는 표현이 와야 된다? 물음표를 붙일 수 있는 표현이 와야지 언제 너는 행복하니? 언제 너는 학교하니? 아, 되겠죠? 응? 그러면 가르쳐 줬어 내가 내라 했어. 그럼 이거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이것도 When were you winning and your favorite game? Where were you winning at your favorite game? 이거 무슨 뜻이야? 해줄게. Where were you winning? 이거 무슨 뜻이야? 너는 언제 이기는 중이었니? 너는 언제 이기는 중이었니?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이는 이건 너는 언제 이기고 있는 중이었니? 다 고쳤으면 나한테 가지고 와. 얘를 네가 이기고 있는 중이었을 때로 바꿔보세요. 네가 이기고 있는 중이었을 때. 지금 눈에 보이는 When were you winning? 너는 언제 이기고 있었니? 이 말인데요. 이거를 네가 이기고 있는 중이었을 때로 바꿔보세요.
When was you with?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워즈는 뭐의 무슨 형태예요? M is 과거 형태. 갑자기 이제 그렇다면 그 전에 있었던 were는 뭐의 무슨 형태야? 아래 과거형. 그럼 지금 were를 was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얘가 갑자기 you가 아닌 게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얘가 갑자기 I나 he나 she로 바뀌는 모양이죠? 지금 재우가 한게 맞을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린.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you는 가만히 있는데 왜 도대체 were가 was로 바뀝니까? 혹시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보세요. You are ringing. 이거 무슨 뜻이야? You are winning은 무슨 뜻이에요? 너가 이겼을 때.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안 물어봤는데요. 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너가 이기는 중이. 왜 끝까지 안 하냐고, 왜 하다가 마냐고요. You are winning은 무슨 뜻이에요? 너가 이기는 중이다. 네가 이기는 중이야? 네가 이기는 중은 아니에요. You are winning. You are winning의 뜻이 뭘까요? 너가 이기는 중이다. 중이 뭐? 중이다. 네가 이기고 있는 중이었다죠. 자, 그럼 이제 내가 다 보여줬어. 네가 좀 정리해봐. When이 도대체 어떨 때 언제란 뜻이 되고 어떨 때 누가 뭐뭐 할 때가 되는지 네가 이제 봤으니까 네가 느낀 바를 한번 얘기해봐. 설명해줘봐. 쭉 문장으로 얘기해봐. 배우 서술형 문제 엄청 약할 것 같아. 영어뿐만 아니라 뭔가 앞으로 서술형 문제 점수가 잘 나와야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데 서술형으로 말쭉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그냥 계속 눈치만 보고 있고. 자, 어떨 때 when이 언제란 뜻으로 쓰이고 어쩔 때 뭐뭐 할 때란 뜻인지 한번 네가 본 거를 가지고 나한테 설명을 해줘 봐. 비동사가 앞에 있어야지 언제라는 뜻이 돼. 그래? 이것도 When you go to school. 너는 언제 학교 가니? 그다음에 When do you go to school? 이게 또 무슨 뜻일까? 너가 학교 갈 때? 이것도 You go. 너가 가든. 이것도 Do you go? 너는 가니? 이건 무슨 뜻일까?
웬 네가 오는 건 뜻일까? 너가 갈 때. 그래? 이건 무슨 뜻이라고? 너는 가니. 언제 너는 가니? 너 언제 학교 가니? 이거 아닌가요? When do you go to 응. school? 이것도 너는 가서. good. When you go. 너가 갈 때.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충분히 보여준 것 같아. When이 언제란 뜻이 되고, 어떤 경우에 언제란 뜻으로 쓰이고, 어떤 경우에 뭐뭐 할 때란 뜻으로 쓰이는지 깨달은 말을 알게 된 거를 정리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하다시가 와야지 어머 때거든. 그러면 하다시가 와야지 뭐뭐 할 때가 되고, 하다시가 안 오면 언제가 되는 거다? 오케이, go.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하다시 둘다 하다시 있는 것 같은데? 읽고 뜻. When will you be? 너가 잊었을 때. 읽고 뜻. Will you be? 자, 이거 이제 해설을 해가지고 나한테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네. 여기 있는 뜻은? 너가 이기는 중이었다. 쉬었다. 이것도 안녕하세요. You are winning. 이게 무슨 뜻일까? 너가 이기는 중이다. 이건 Were you winning? 이건 너가 이기는 중이니. 그럼 이건 뭘까? When were you winning? 너는 언제 이기는 중이니? 너 언제 이기고 있는 중이었었니? 이것도 When you are winning, 너가 이기는 중이었을 때. 자, 그러면 when이 어떤 경우에 언제란 뜻이 되고, 어떤 경우에 뭐뭐 할 때란 뜻이 되는지 이제는 좀 깨달은 것 같은데요. 정리해서 서술해서 말씀해 주세요. 뭐라도 말해봐. 넌 듣는 것만 계속해, 듣는 것만. 그러니까 계속 30번, 40번, 50번, 계속 똑같은 설명 계속 들어야 돼. 그게 무슨 공부야. 네가 깨달은 거, 네가 느낀 걸 얘기를 해달라고. 왜니 어떤 경우에 언제란 뜻이 되고, 어떤 경우에 뭐뭐 할 때란 뜻이 되는지. 선생님이 충분히 보여준 것 같아. 내가 뭘 계속 보여줬는데, 이거를 내가 한 거를 정리해서 네 나름대로 생각한 거를 얘기해봐. 묻지 않았을 때는
묻지 않았을 때는 뭐뭐 때가 되고 물었을 때는 언제 이런 되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 뭐뭐 할때 물음표 붙일 수 있어. 언제라는 말에 물음표 붙일 수 있어. 언제? 웬 뒤에 묻는 말. 이거 바꿔볼까? 이거 좀더잘 보이게 보여줘. 바꿔보자. 자, 여기만 읽어봐. You YOUR. 여기만 읽어봐. 어르게 물음표 붙이고 싶어져? are you? 그러니까 얘는 when are you winning? 언제 이기고 있냐는 뜻이고. 얘는 네가 이기고 있는 중이다니까. 네가 이기고 있는 중일 때가 될 거고. 잠시만요. 여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You 이렇게 go. 해서 you go의 뜻은 넌 가자. 네가 간다고. do you go는 너는 가니? 그래서 when you go는 너가 갈 때. when do you go는 너는 언제 가니? 그래서 오늘 다 못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